발냄새까지. 너 어떻게? 야! 막히는 길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막혔지? 여기 무슨 일 있어요? 아 누가 술 처먹고 사고 친 다음에 뺑소니 쳤나 봐요. 어머 세상에. 아 요즘 연말이다 막년에다 해가지고 술 처먹고 운전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엄청 많아요. 아유 진짜. 가만 좀 있어봐. 가자. 희진아, 행운을 당신만을 사랑해. 하지마, 하지마. 정말. 뭐? 아직도 나. 이제 자니? 아, 억지로 재웠다. 야, 쟤 뭘 마셨길래 도대체 이렇게 애가 망가졌냐? 몰라. 저래 가지고 자기가 운전한다는 걸 간신히 끄드덤 알렸잖아. 댕엽이 이제 진짜 큰일 났다. 앞으로 술 마실 일이 세고 셌을 텐데. 아유, 술 깨거든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봐. 제가 얘기한다고 알아들으래야? 아니, 그 아니면 그냥 확 패버리든가. 아님 말고. 오다가 골목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던데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. 초장에 버릇을 확 고쳐놓을 방법이 없을까? 아, 야, 응? 뺑소니 사고가 났다고? 야, 그러면 아침 신문에도 나오겠네? 바로 그거야. 야, 동엽이 딱 술 취하면은 아무런 기억도 못하잖아. 그걸 이용하는 거지, 어? 음주 뺑소니? 그렇지. 아야 희진아 희진아 꿀물 좀 타줘. 꿀물 좀. 아 좋겠다. 야 너 어제 왜 술을 그렇게 마셨어? 거기다가 어떻게 차를 끌고 왔어 너? 어? 내가 차를 끌고 왔다고? 그럼 너 기억 안 나? 아니 나는 술집에서 술 먹었을 때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어? 야 이거 봐 이거 봐. 어? 어저께 우리 동네에서 뺑소니 사고 있었대. 어제 새벽 1시경에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쳤다. 어머, 어머. 근데 있잖아, 그 현장에 검정색 백미러가 떨어져 있었단다. 새벽 1시, 새벽 1시쯤이면 댕엽이가 여기 집에 왔을 때네? 맞다. 정말? 응? 오빠 오다가 사고 난 거 못 봤어? 아니, 난 못 봤는데. 아니, 우리 골목이랬잖아, 그 사고 현장이. 응. 우리 오다 못 봤어? 아니, 못 봤다니까 왜들 그래! 아니, 왜 화를 내지? 왜 화를 내? 가끔은 기억을 해봐, 아니면... 야, 근데 야, 우리가 좀 심한 거 아니냐? 왜? 야, 저 자식 저러다 간 떨어지겠다, 야. 간 떨어지면 저렇게 걸어다니냐? 가만있어 봐, 이거 백미러가 어디 갔지? 그럼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백미러가 어디 백미러야! 아침부터 뭐해? 나 그냥 있지. 야, 너 학교 늦겠다. 아침부터 빨리 먹어. 너 여기서 뭐해? 아니, 아니 자, 아니. 아니 가 빨리. 먹어 빨리. 먹어라. 야, 침대 들어가자. 그냥 봐. 들어가. 자식 단단히 놀랐구만. 안녕하세요. 좋아라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그렇다. 아유 어디 갔다 오니 너 이제. 아유.